당연히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 이용호 선수. 자, 과연 진짜 두 대회 연속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용호 지금 페이스면요. 그렇죠. 에, 모든 면에서 지금 기록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반대로 박찬 선수는 남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용호 선수를 유리하다고 이렇게 점쳤을 때 그걸 꺾을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이용호 빼고 저 테러는 다 전멸했거든요. 여기서 이용호만 잡아준다면 저그 프로토스 좋은 박장수는 이제 날개 다는 거예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프로토스까지도 완전히 극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장수. 이용호만 잡으면 우승이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용호가 1대 7로 싸워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저 KTF 이영호 선수의 진영의 맵은 트롯입니다. 자, 이곳 파란색 테란입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스파킷의 박찬우 선수 진영 보라색 저그예요. 네, 일단은 뭐 맵적으로는 좀 박찬우 선수가 어려움이 있겠죠. 사실 트로이가 처음 공개됐을 때는 예, 섬전을 통한 예, 개수 확보를 통해서 저그가 유리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러시월이 가까운 게 결국 큰 해가 됐거든요. 그렇죠. 앞마당에 개스가 없는 화랑도에서 테란데 저그하면 저그가 극심하게 불리할 수 있다라는 예상이 있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2대2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지형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를 모두 종합을 해봤을 때 테란데 저그에 있어서의 밸런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여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러시 거리다. 예, 그 점을 저희가 이제 잘 확인할 수가 있었고, 트로이 테란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러시 거리가 6대0의 스코어를 현재까지 지금 만들어냈어요. 크게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 오늘은 또 13일의 금요일, 뭐 서양 쪽 얘기입니다만 한층 저주가 강화될지 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찬 선수가 어떤 형태로 플레이를 할 것인지, 오히려 예, 의외의 어떤 그 4드롭 플레이 같은 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정상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 어떤 그 긴박한 장면이 나오지도 않을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되었습니다만, 자, 오버로드 아래쪽으로 정확히 하고 있고요. 자, 앞마당 가져갑니다. 이것은 박찬수예요. 네, 박찬수 선수가 그 이영호 선수에게 이제 2대0으로 뒤지고 있는데, 한 번 이제 파이썬이라는 맵에서 패했고요, 프로리그에서. 또 한 번은, 예, 이 형도 이영호 선수 보러 미국에서 왔나 보죠? 예, 농담이었고, 어쨌건 박찬 선수가 그 듀얼 토너먼트에서 이영호 선수를 상대할 때 카트리나에서 4드론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영호 선수는 마침 느린 베럭스라 가지고 이게 통하는 그림이었었는데, 박찬 선수가 좀 긴장을 한 나머지 추가 저글링들 도착도 막 늦어지는 이런 실수도 있고 그러면서 결국 패하고 말았었는데, 어쨌건 이제 그런 선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박찬 선수가 9드론 이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약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야, 일단 세 번째 처리를 예, 지금 몰래 처리로 빠르게 가져가려는 예, 박찬 선수의 모습인데, 일단 오늘의 그 박찬 선수의 전략의 핵심은 예, 빠른 3게스 체제를 확보함으로 인해서 이영호 선수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진짜 이거 11시 확장기지 가져갑니다. 상대편 본진보다 본진에서 네. 가장 먼 곳이거든요, 11시면. 거기다가 지금 그 이영호 선수의 플레이는 원베럭 더블이기 때문에 현재 움직임으로만 본다면은 예, 11시 지역이 조기에 발견되지 않는 한 박찬 선수의 오늘 그 짜온 예, 그 어떤 그림은 굉장히 성공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출이 안 돼야 될 테고요. 자, 이영호 선수의 뭐 스타리그 뭐 본선 규정 뭐 10연승 도전이라 뭐 김동선 11연승 뭐 이런 그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또 이영호의 한 경기 한 경기에 엄청난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뭐 더블 커맨드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벙커까지 지금. 네, 근데 이거는 이영호 선수가 센스가 있기 때문에 눈치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순히 앞마당과 본진의 두 개의 해처리인데 게스 지치가 늦고, 예, 그렇다면 세 번째 해처를 지었다는 얘기라서 의심해 볼만 하거든요. 네. 그 돈이 어디 갔냐 이거에 분명히 썼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그 세 번째 해처리를 보통의 경우에는 12시 쪽에다가 이제 짓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한데, 그런 의미에서 박찬 선수의 11시 쪽 시도가 약간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을 했을 경우에 자원도 많고, 예. 그리고 어쨌거나 12시에 비해서는 상대의 허를 찌를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좀 더 많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이영호 선수 아크데미 짓는 모습 보였고요. 네. 아무튼 봐야 되니까요 어딘가. 아마도 이영호 선수는 현재 타이밍을 잡을 계산을 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상대의 의도 11시 지역을 정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눈치챌 수 있는 상황 지금 가죠. 그렇죠. 네, 이런 네. 것들이 이영호 선수가 지금
아카데미가 완성된 시점에서, 즉 어차피 박찬호 선수도 태크가 느리기 때문에 보급윤이 뮤탈이 됐든 어커가 나오기 전에 타이밍 노린 러쉬를 한번 감행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일단은 양쪽의 커맨드 센터가 전부 작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가 바로 2맵에서 이재동 선수를 물리쳤을 때는 원베럭 상황에서 더블 커맨드를 함으로 해서 11시를 처음으로 만들어봤어요. 이미 처음으로 만들어놨네요. 하여튼 더블 커맨드를 빠르게 함으로 해서 이재동 선수로 하여금 더블 이후에 물량으로 윤정민 선수하고 경기할 때처럼 물량으로 승부를 보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놓고 센터는 완성을 시켰으되 양 센터를 쉬면서 베럭스를 왕창 늘려갖고 그 자원 그 일꾼만 가지고 러시아에서 승부를 봤었죠. 네. 야, 근데 박찬호 선수가 이 맵의 특성을 이용해서 일단 상대 편의 그 타이밍 러시를 지금 그 저지코드 하고 있어요. 일단 11시 지역 쪽으로 가는 것은 좀 어려움에 빠졌고요. 이용원 선수는 이렇게 된다면은 현재 어떤 그 빌드만을 본다면은 빠른 업그레이드를 통한 어떤 그 수비적인 모드보다는 타이밍을 노려서 앞마당 쪽으로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크를 지금 타이밍을 좀 건설을 해야죠. 네. 자, 기지가 두 군데라고도 여기저기 다 수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맵은요. 네, 일단은 지금 뭐 컴셋 스테이션을 달고 있었기 때문에 센터 이제 놀고 있는 그림이었고 현재까지는 어쨌건 이영호 선수가 더블 이후에 꾸준히 일꾼 추가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영호 상대편 의도님이 뭐 알 수 있을 때 어떻게 이제 그 깨 부수냐가 문제예요. 어쨌거나 박찬 선수의 그림은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11시 쪽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험이 생긴 거죠. 그럼요. 다른 데 가서 여기서 성권 찍고 11시 지금 막 잔뜩 돈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콜로니도 충분한 숫자를 지금 지어놓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이영호 선수가 요즘 보면은 이영호가 무서운 측면 중에 또 한 가지는 역전승이 굉장히 잦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뒤집어내거나 지더라도 어쨌건 이긴 선수가 어떤 진땀을 엄청나게 뭐 한 대빵은 흘리도록 만들어 놓고 패배를 하기 때문에 그 이영호가 무서운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지금 박찬호 선수의 그림은 아주 정말 너무 이상적이에요. 완벽히 준비된 대로 좀 진행되고 있어요. 시나리오 그대로 갑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다음 어떤 그 시간을 버는 유닛으로 뮤탈리스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뮤탈리스크가 일단 나와줘야지만이 더욱더 시간을 끌 수 있겠죠. 네. 아, 그리고 군대. 이거는요. 아, 이영호 선수의 판단 괜찮아요. 왜냐면은 다음 추가 확장, 생각할 수 있는 부분, 하이브 단계로 가기 위한 어떤 그 또 하나의 보험으로 12시 쪽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멀티를 못 해버리게. 예, 사전 방해를 해버린 거죠. 네, 뭐 지금 어디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맵의 지형을 자세히 기다려서 수정시켜놓습니다. 예, 방금 그 얼핏 지나가고 잘 못 봤는데 그 팩토리 아래쪽에 하나 더 짓는 게 뭐예요? 스타포트네. 아무튼 지금은 부분적으로 좀 섬 맵화 되고 있어요. 자, 이 좀 뭐 테란의 입장,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뭐 견제도 없었고 무난하게 출발하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좀 마음이 조급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 한 7, 8기 정도 한꺼번에 튀어나오겠는데요 지금. 지금 현재 단계에서 뮤탈리스크에 휘둘리기 시작한다면 박찬호 선수는 완전히 승기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동시에 태클 또한 빨리 잡고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는요 필승의 모습까지 보였고 빠른 가디언으로 어떤 필승 국면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었던 윤종민 선수 역시 패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너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뮤탈리스크로 흔들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서 하이브도 지금 엄청 빨리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자원상에도 뭐 아무런 썬콘 지원과 말고는 헛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박찬호 선수가 정말 가디언이라는 카드를 선택하게 된다면 그게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동시에 그런 점에서 그렇죠. 그 이영호 선수가 상대 의도를 모르 가운데 가디언이 깜짝 가디언이 나오게 된다면 당할 수 있겠지만은 알고 시작하면 그게 막히면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특히 가디언은 대부분 그거로 끝내지 않으면 진짜 그냥 또 혹돈 쓰고 그 역전의 빌미를 여러 차례 제공했거든요. 심사숙고입니다, 박찬호. 최종 병기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지. 자, 뮤탈 상대편 본질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만 계속 배회하고 있어요. 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거의 가디언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박찬호 선수. 네, 이영호 선수가 지금 글쎄요, 사이언스 베스도 꽤 늦은 체제고 만약에 가디언이라는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면 빨리 투 서포트를 올려야 되는데 이거 현재 단계에서 가디언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데미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저쪽에 지어놨었네요. 사이언스 퍼실리티가 안 보여가지고 제가 못 봤었는지. 근데 박찬호 선수 앞마당 쪽 이 지상 그 방어 라인을 튼튼하게 막고 있어요, 현재는요. 야, 공간적으로는 가디언 공격이 주요 지형이기 때문에
네, 하이브는 이제 뭐 거의 완성된 시점이 됐고요. 네. 자, 병력도 일부, 대다수 병력이 지금 떠난 상태입니다, 이용호. 자, 그럼 뒤쪽 이제 상대쪽 부끄럽게 잠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테란에 진출 때 툭툭 쳐주는 거는 굉장히 좋네요, 지금. 예, 네, 또, 이용호 선수가 투탱크도 아니고 조금 더 참은 다음에, 예, 탱크가 이제 3개 이상 모였을 때 진출한 거라서 성큰 콜론이 방어 라인은 금방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야, 이거 쉽게는 볼 수 없는 어떤 그 박찬 선수의 변화인가요? 현재 분위기로 본다면 빠른 가디언과 러커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영호 선수. 탱크 하나 잃었죠? 예, 이런 실수는 예. 약간 큰데요? 지금은 예. 속도전인데 탱크 하나 잃으면 안 됩니다. 예, 가디언과 동시에 지상으로는 디파일러와 저글링을 활용한. 야, 이거 박찬 선수의 움직임이 괜찮은데요? 네, 그렇죠. 이걸 다뤄 이것만 먹고 싸우고 있어요, 예, 지금 박찬 선수. 좀, 예, 비교적, 좀 오래, 예, 오래 테란데 저그전을 그 스타링을 지켜보신 분들에게 어떤 그림하고 흡사한 장면이냐고, 말씀드리면 되냐면은 예전에 레퀴엠에서 테란데 저그했었을 때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왔고. 여기서 앞마당 돌파를 탱크를 동반해서 시도를 하려던 테란들이 가디언이 뜨겁게! 현재 분위기는 이거 가디언을 막기 위한 네. 유일한 길은 다수의 베슬이 됐든 이거 가디언을 뭐로 막습니까? 자, 이영호가 필요한 병력들을 네. 계속 잃고 있어요. 네. 앞마당의 성근 콜론이 거한 수비 라인을 갖춰놓고 11시 드랍십인가요? 자, 11시가 모두 뭐 잘했습니까? 네. 드랍십이죠, 11시. 자, 병력 내려놨나요? 아주 성근도 기본적으로 많이 깔아놨습니다. 예, 이건 뭐, 예. 곧 터널도 뚫리고요. 그 일반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이 앞마당 라인이 탱크도 이거 그쵸? 이게 정말 큰 거거든요. 패스 이거, 없으니까 가디언 네. 다르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 러쉬 병력이 실패를 하게 되면은 테란이 거의 끝에 분위기거든요. 아주 서클에 탱크도 많이 잃었고요. 네. 모두가 이영호 선수의 우세를 점쳤을 때 박찬 선수 이런 눈물겨운 노력이 지금 경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더 갑니다. 여기는 기본 라인에 방어 덩크도 4개, 5개 전화고요. 또 울타리 스카이맨도 이쪽에 있어요. 예, 안기호 선수가 김준영 선수를 물리쳤을 때 저희들이 그 경기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안기호 선수가 너무 완벽하고 이상적인 초반을 보냈다. 뭐냐, 테크도 빠르고 자원도 많고 예, 그리고 병력까지 뿜어낼 수 있는 지금 박찬 선수가 그런 거였습니다.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이어보 단소 자, 계속 모략시작하지만 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일곱쪽 확장. 3회 처리로 출발했고, 3회 처리 때는 게스멀트, 그것도 스타팅 포인트였죠? 그래갖고 굉장히 부자면서 탱크도 빠르고, 그리고 안전하고. 야, 뭐, 예. 일단은,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 역전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일단 현재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 테란 역시 어떤 자원 채취 방해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이영호 선수 역전을 많이 해봤었고, 이 가디언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현재 3개서에서 나오는 디파일러 체제는, 그다지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디언만 무력화시킬 수 있으면 역전 가능성이 있어요. 네. 어차피 박찬 선수는 추가 멀텍 의도가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먹은 자원으로 싸울 생각이에요. 네. 박찬 선수가 저 가디언으로 바로 공격을 단행한 것도 지금 판단이 너무 좋아요. 예. 자, 그러면서 아직 7시가 돌아가지 않는 가운데 게스트 통을 하나 깨버렸어요. 네, 이 앞마당이 예, 확실히 담보가 돼야지만이 역전이 나오거든요. 여기 들리면 역전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영호 선수가 업그레이드 빨리 해놨고 으라치 좋습니다. 본진이죠. 본진이 또 비었어요. 이영호 선수의 본진이 드랍십은 아주 절묘한데요. 자, 이번에 뭐가 나올 것인지 일단 상대편 눈이 있었는데 일단 디파일러 정도도 한번 막아보고 제로로 차단했습니다. 제로로 차단했어요. 현재 단계에서 디파일러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예, 가디언도 지금 거의 뭐가 나오든 저기서 이영호 선수의 저 절묘한 판단을 보세요. 그레이터 스파이어를 쏘지 않고 스퍼니프를 쏘죠. 이 단계에서 가디언도 딱히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의 역전 가능성도 지금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수비를 한번 해냈고요. 그러면서 이영호 선수가 당분간 종지 당장 무서운 것은 가디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죠. 가디언 정면 자우타고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디파일러 없나요? 디파일러 없나요? 박찬 선수의 의도와 그림 자체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은 가디언과 울타리스를 동시에 확보하는 건 디파일러까지 플레이그가의 한계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플레이그가 벌써 나왔네요. 자, 일단 버티기 서클렌에 많이 약화됐고요. 디파일러를 따야 됩니다. 어쨌거나 대부분의 탱크는 하여튼 제거를 했기 때문에 박찬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게스멀티 하나가 아쉬워요. 그렇다면 지금
예, 개수가 부족한 것이 지금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성지어 12시 30분 그렇죠. 전까지 합니다.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네, 어쨌거나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방금 전까지는 스퍼닝풀을 때려 부순 다음에 예, 그러고 나서 머리들어 머리 위주 그 탱크가 없어 머리 위주 병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레디에이스로 저 디파일로 하나 잡아주고 청구를 압박한 거. 와, 정말 근데 예. 현재 분위기는 이거 역전이 나왔다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예. 왜냐하면 가전 이후에 지금 갇혀지고 있는 체제에 박찬호 선수가 자원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아직 당장 상대방에게 치명타를 예. 주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반대로 이영호 선수의 힘은 지금 보세요. 센터 쪽에 있는 힘과 쌓이고 있는 패스의 힘이 느껴지고 네. 있습니다. 자, 물론 플래그를 한번 먹은 그 상태긴 그렇죠. 합니다만 7시 여기 돌아가 봤어요. 이곳은 견제를 해야 됩니다. 네. 박찬 선수 추가 확장기 절투 네. 주면 안 되죠 진짜. 네. 박찬 선수가 추가 멀티 그 이영호 선수의 추가 멀티를 끊어낼 수만 있다면은 지금 박찬 선수가 그래도 좋다고 볼 수 있죠. 울트라를 확보를 해놨고 스퍼닝풀 완성되는 대로 다수의 해철에서 저글링만 쫙쫙 찍어낸 다음에 이레디에 어느 정도 걸리더라도 저 다크섬을 좀 쓰고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숫자만 디파일러를 확보를 하게 된다면 예. 큰 센터 싸움에서 이런 거 정말 좋아요. 예. 참고 한 방이었지만 박찬 선수 참았어요. 예, 다시 한번 어떤 그 자신이 유리했던 초반 상황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네. 지금 오브로드 폭탄 드랍 이거 괜찮거든요. 네, 이영호, 들어버려야 됩니다 지금. 네, 이영호 선수가 바이오닉 강력한 바이오닉 부대를 중심으로 갖고 센터를 완전히 잡고 있는 것을 주력을 네. 하자 네, 상대 본진의 타격을 들어가는 경기가 지금 너무 재밌어지는데요. 네. 병력 많잖아요 지금. 여기서 다크섬 터지면 저 많은 바이오닉 병력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폭탄 드랍을 통해야 되거든요. 자, 들어왔죠. 자, 병력 돌급입니다. 야, 우천우체. 박찬수 선수. 네. 한 방에. 자, 스타폰 날리고요. 네, 이영호 선수. 아, 병력 눌리네요. 병력 대군. 자, 벨트 하나 더 떨어져요. 자, 움직여줘. 네, 박찬수만 가만히 있어도 뭐 할 거니까. 빨리 움직여야죠, 박찬수. 네, 그냥 놀면 안 되죠, 지금. 박찬수 없자, 어택까지나 돼야죠, 왜 안 합니까? 자, 추가 컨트롤. 야, 아, 이것이 동탁이야. 여기 애들 노는 게 이유가 있었어요. 엄청난 난조네요. 와, 아직까지 이거는, 예. 승부에 한 방 모릅니다. 왜냐? 예. 박찬 선수 이런 식으로 시간 벌어지면서 7시 견제하고 예. 선발진도가 예. 또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플레이하면서 7시 센터만 띄우면 박찬수 필승분 이루는 겁니다. 진짜 이영업 예. 배트는 걸 전면에 띄워 7시 박찬수가 언제 갑니까? 박찬수가 60-70% 잡았다고까지 볼 수 있어요. 여기 야, 벌써 이게 자원질의 문제야. 자원질의 문제야 지금 이영업. 이렇게 7시에 타격을 주면서 12시 두 곳에 멀티를 돌리고 이제는 사케스 네. 5 단계 유리 네. 쏟아냈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제라운드 저그 미카우스가 역전했잖아요. 제라운드 저그 6-0의 전장에서 네. 다른 선수도 아닌 이영호를 잡는다면 와 정말 박찬수 이게 이영호를 잡을 수 있는 저그가 있다면 박찬수밖에 없다는 말을 박찬수 이영호 경쟁 없어요. 역전을 박찬수 대단합니다. 이영호가 한 방 쬐게 맞았습니다. 이야 설마 박찬수가 이영호 잡으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박찬수가 잡아냈어요. 우리 애들 앞에서 잡아냈어요. 야, 예. 이렇게 박찬선수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네. 예, 박명선 씨의 그 힘과 더불어서 박찬선수가 더 비상을 했어요. 부족했던 테란전이 그것도 최고의 테란 이영호 선수를 잡아내면서 그럼요. 경기 내용이 너무 좋았거든요. 박명선까지 싸워주고 있는 거 이영호 잡아내면서요. 예, 물론 뭐 농담 삼아서 이렇게 좀 많이 좀 만들어 나간 이야기이긴 했었습니다만 선수들도 동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저주 그러면서 근데 저주 진짜 제일 무서웠던 저주 뚫어내니까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 이게 또 우동자들 끝스가 하나 둘씩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무튼 야 이영호 선수가 아주 초반에 박찬 선수의 맵을 선배파하면서 쭉 앞서나요. 그 다음에 가디언 아빠 생겼어요. 야 이거 그림이 네. 좋았어요. 기존의 저그와는 다른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습을 통해서 이런 그림을 짜왔는지 박찬 선수의 경기 내용이 힙싸움으로 가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힘으로써 이겨냈습니다. 네. 사실 이영호 선수의 막판 지수가 나오기 전까지만으로도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왜냐면 이영호 때문에 네. 결국 나왔어요 지수가. 네. 아 중간에 사실 이영호 선수도 판단이라든지 컨트롤 등등 여러 가지 좋았거든요. 네, 드랍 식당 내린 다음에 그레이터 스파이어 그냥 외면하고 어차피 가디언 더 만들 거 아니니까 네, 일단 당장 내 그 이 조이러 들어갔었던 병력을 막아내는 저글링 생산 못하더라 스포니풀 무슨 플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박찬 선수가 그 가디언들을 그대로 소모하지도 않고 쓸데없이 놀리지도 않고 정말
굉장히 젊은 그 가디언들이 실제 올림픽에서 별거 안 되겠죠. 근데 그 가디언이 전체 운영에서 담당한 역할은 정말 지대했습니다. 네. 운영이 너무 좋았어요. 자, 박찬수가 이어버렸기 때문에 1인 대응으로 앞서 나갑니다.